이거는 면사로 뜬 핑크 가디건인데요. 저는 이거 간절기 때 많이 입고 다닙니다. 이것도 이태리 수입사로 뜬 거고요.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거를 제가 면사가 좀 늘어지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가방 같은 거 때는 그런 실들은 늘어짐이 없는데,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온 그런 여름 콘서 같은 경우는 이제 늘어짐이 없는데, 좀 부드러운 면사 종류에 속하는 거는 늘어짐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터뜨기로 떴죠. 제가 성인 옷은 가터뜨기를 안 하는데, 이거를 뜨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가터로 떴는데, 다 좋은데, 시간도 많이 걸리고, 실이 많이 들어요.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뜰때 지겨웠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뺐는데, 안 보여드리고 뺐는데, 이번에 이제 또 예쁜 실이 들어와서 여름용으로 핑크 가디건을 제가 요즘에 원체 잘 입고 다니니까 간절기용으로, 봄, 여름용으로 떠도 잘 입고 다니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는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만약에 게이지 계산을 좀할수 있으시면 3018이나 19번 같은 거를 떠도 되게 멋있을 것 같고, 5461번 같은 걸로 떠도 그냥 간절기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3016번이나 17번처럼 여러 겹으로 뜨면 그냥 은은하게 반짝이면서 지금 제가 뜬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. 3016이나 17번은. 그거는 이제 한 3겹 정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게이지는 똑같이 도안이랑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조금 할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응용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마 핑크 가디건을 떠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아셨을 거예요. 근데 디자인 자체가 진짜 너무 괜찮죠. 스커트에 입어도 이쁘고, 그냥 바지에 입어도 이쁘고, 그래서 저는 좀 멋있는 실이 있으면 항상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핑크 가디건이라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가터뜨기로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. 진짜 너무 오래 걸리고, 실도 좀 많이 들고 해서 메리야스 게이지로 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밝은 색으로 하나 있으니까, 지금 5월 이렇게 쌀쌀할 때 있잖아요. 입기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참고해서 떠보세요.